저도 전까지 좀 그래도 되긴 됐지만, 저 때도 되게 관리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모래바닥 흙먼지 먹고 위장크림 바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휴가 때마다 나와서 사실 관리를 해야 돼요. 좀 민감하고 꼼꼼하신 분들은. 그래서 나와서 그걸 여쭤봤더니,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한 몇, 5, 6년 전 얘기니까. 갔는데, 그 약이 뭔지 이제 의사분들은 아시죠? 아시는데, 그 먹는 약이랑 주사가, 한국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먹는 약만 얘기할게요. 먹는 약이 뭔지 그분이 아시지만, 한국에는 그게 너무 독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네. 얼마나 독했으면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지금은 또 모르겠고, 또 혹시 또 모르죠. 연예인분들 많이 이제 관리하는 압구정 청담동 뭐 이런 데로 가면은 신사동 쪽에 있는 그런 피부 관리 쪽으로 가면은 혹시라도, 돈을 더 내거나,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모르겠네요. 그런 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5, 6년 전에는 제가 중단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못 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처방받은, 먹는 약도 못 받았을 거예요. 바르는 약만 추천받았어요. 예. 뭐 제가 아는 약을 말씀드리고 했고, 사용했던 거. 그래서 그걸로 발라서 계속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조명빨이라, 화면빨이라 꽤 없어요. 뭐, 원래 저는 뭐, 그렇게 잘생긴 편도 아니고, 잘생긴 편이 아니라 아예 못생겼죠. 근데, 피부 관리는 그래도 잘 하는 편이에요, 남자치고. 지금 얼굴에 보시면 제가 살짝 돌릴게요. 조명 받아서 윤기 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바비브라운 제품을 써요, 메이크업을. 예, 원래는 로라 멀서라는, 해외 브랜드를 쓰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바비브라운으로 갈아탔잖아요. 갈아탄 이후로 오히려 피부 좋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맥도 있고, 뭐, 워낙 많잖아요. 뭐, 메이크업 브랜드도 있고, 워낙 조르조 알마니 제품들도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나중에 파운데이션 쭉 제가 괜찮은 거 써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도 다쓸수 있어요. 네, 남성분들도 뭐, 메이크업 많이 하시니까, 뭐, 피부톤 깨끗하게 가리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하면 사실 피부가 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깨끗한 편이에요. 지금 턱선 쪽도, 뭐, 메이크업 하긴 했지만,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고,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광나고 있죠. 이게, 바비브라운의 그 글로잉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 리퀴드 액체로 된 거거든요. 리퀴드 액체로 된, 거에다가 제가 그걸 얇게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바비브라운 다시 비비크림을 다시 한번 액체로 된 비비크림을 발라요. 또 얇게. 그리고 마무리로 다시 또 바비브라운에 스틱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댄스한 게 있거든요. 예,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말끔하게 다 커버력을 갖춘 다음에 제일 끝에 지금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한 번에 다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그거 메이크업 픽서가 있는데 이거는 글램이라는 제품인데, 마무리로 얼굴에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거나 조명을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매끈하죠. 이거는 개기름이 아니라 광채입니다. 광채가 나고, 그리고 약간 좀더 매끈하고 생기있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그러니까 조명 받았을 때 매트한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조명을 받았을 때 광채가 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무리로 이렇게 메이크업 픽서 겸 이제 글로워라고 해서 이게 메이크업이 좀 광이 나고 이렇게 조명 받았을 때. 왜냐면 일하는 데서도 제 직장에서도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명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바닥도 화이트라서 코팅돼 있거든요. 그 말은 천장에서 조명이 밑으로 때리면은 빛이 반사돼서 어두운 경우에는 빛이 덜 반사돼서 올라오고 바닥을 흡수가 돼요. 근데 화이트인 데는 바닥을 치고 거기에 50% 넘는 빛의 양이 다시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조명 때문에 사실은 얼굴이 빨리 마르는 것도 있고 피부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픽서 고정시켜주고 좀 글로우하게 이제 빛이 나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봤을 때도 얼굴이 좀 생기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립스틱이 아니라 틴트예요, 틴트. 조금 제가 살짝 진하게 바른 감은 있어요. 지우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살짝 진하게 바른 이유는 지금 제가 로지텍 카메라를 바꿨어요, 웹캠을. 그리고 지금 조명도 새로 사고 했는데 입술이 말라 보이면은 얼굴은 광이 나는데
톤이 죽어보여. 네, 실제로 보는 거랑 정말 이 케미랑 달라요. 방송하기 전에 보통 테스트 방송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지금도 저도 테스트 방송 몇번 하다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톤이 지금 살려면 얼굴이 생겨서 보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는 심지어 아프리카 방송할 때는 제가 패션 방송 했었잖아요. 새벽에, 녹화 방송을 틀어놓고 자는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녹화 방송 돌려놓고, 잔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침에 이제 방송 돌다가 일어나 보면은, 이제 끌려고 일어나 보면 채팅창에 쭉 이렇게 막써 있어요. 보면은 뭐 게이 아니냐, 뭐, 막, 아시죠? 아프리카 방송 보시는. 되게 심한 말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단적으로, 아프리카 방송 지금 이제 조금씩 다시 뭐 VOD로 올리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생방을 하려고 하는데, 생방은 솔직히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하게 되면은 저는 멘탈이 좀 강한 편이에요. 보기보다. 예, 말할 때뭐 친절하게 말하는 편이지만, 방송은 그래도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 방송해서 그래도 꽤 해놨었기 때문에 물론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때 뭐전 충격받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 하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버튼이 그 3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채팅 금지랑 채팅에 올라오는 거고, 채팅 금지를 줄수 있고, 강제 퇴장이 있고,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 3키 중에 블랙 키 하나밖에 안 써요. 예. 네, 무슨 뭐 채팅 금지 강제 채팅 저 그런 건 저는 강하게 다스려요. 뭐딴 얘기긴 한데 강하게 다스리는 편이라서 무조건 저는 블랙을 먹여요. 예. 네, 대꾸도 안 하고. 좀 이제 개념 없는 사람들. 생각 없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강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뭐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예. 네, 동성애자분들을 뭐 제가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네. 왜냐면 이걸 밝혀야 되는 게, 패션 쪽에 일하고 여자 구두 하이힐 전문 디자이너다 보니까, 또 미술을 또 오래 했고, 그래서 주변에 여자친구들이나 여자 선후배들이 더 많고, 그리고 패션 쪽이다 보니까, 뭐, 꾸미고 다니잖아,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물어보는 분도 많고. 뭐지, 뭐, 말하기도 지쳤어. 너무 많이 막 물어봐갖고. 네. 그래서 저는 이성애자죠, 이성애자. 여성을 좋아하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뉴욕에 세포라의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랑콤을 사서 스크럽젠 발랐더니 얼굴이 멍게가 돼서 다시 회복했었는데, 요점은 랑콤이 화장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랑콤이란 거는 해외 브랜드 잖아요. 서양인들 피부에 맞게 성분이 제조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의 피부에, 동양인의 피부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랑 같이 살았던 다른 동양인 친구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제 피부에 안 맞는 게 있구나. 나중에도 또 알고 피부과 선생님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제품들이 아무리 명품이고 좋다고 해도 성분 자체가 동양인의 피부에 맞게 과학적으로 성분을 제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피부 트러블이 확실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랑콤은 그때 트러블이 너무 심했고 충격이 심했어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얼굴 망가질 수 있구나, 심하게. 그래서 저는 랑콤을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물론 뭐 랑콤의 파운데이션에 다른 게 있다면 뭐 써볼 의향은 있겠죠. 뭐 다른 거, 뭐 얼굴에 안 되는 거, 차라리 입술에 된다거나, 뭐 아이라인은 뭐 눈썹 그리겠다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랑콤이 그때 제 트라우마 너무 심해요. 예, 랑콤. 랑콤 좋은 거 많죠, 랑콤도. 나중에 괜찮은 것도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랑콤에 일단 스크럽제는 그때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크럽제는 그리고 그때 기억으로, 다른 제품도 그 어떤 데도 안 써요. 스크럽은 일단. 네, 그래서 일단은 피부가 제가 민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편한 거, 네, 편한 거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한 거. 그리고 웬만하면 천연 제품. 이런 걸 많이 쓰고, 심지어는 마스크팩 있죠? 얼굴에 붙이는 거 일회용. 뭐 10분 하고 떼는 거. 그것도 저는 예전에 잘못 사고, 정말 그, 뷰알머. 뷰티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을 때는, 뷰알머 시절에는 정말로 별의별 거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는 리뷰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뭐 워낙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뷰티 블로그도 많겠지만, 그분들도 또 그분만들의 또 개개인적인 노하우 계시고, 저는 또 제가 겪은 노하우 있잖아요. 그분들이 안 겪은 노하우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렸던 게
뭐 복귀해서 여러 가지 얘기저기 뭐 섞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엔젤 아쿠아 시카 크림 여기 거 아니어도 저는 이걸 보고 지금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아니어도 시카 크림은 요새 워낙 많고 기존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시카 크림으로 항상 남성분들도 피부 안 좋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예.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남성분들